천서 나 원어스 환웅은 나 원어스 시오는 나 원어스 건이는 사랑스러운 통컬 구독자분들 앞에 진심을 다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이거 오늘은 다 거짓말을 하는 날인가 봐요. 오늘이 4월 1일인가 봐요. 전 사기꾼이.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심장 울리는 햇떨 때의 절규연기. 심장 울리는 건이. 와 대박이다. 대단하신데요? 저는 심장 놀리는 건이요. 혹시 지금 부탁하시는 거 아니야? 해달라고? 야 조용히 해라. 김건아 대주님 살려주세요. 이미지 보호 같은 거 없나요? 저희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이거 하면 안 자료하면 내보내지 않기. 나 환웅은 타이틀곡 제목 덤벼 솔직히 처음 듣고 당황했다. Yes or no? No. 넌 yes. 넌 yes. 당황하지 않았다. 라고. IBW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타이틀쯤은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어야죠. 꽤나 당황을 했군요. 안녕.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세상을 향한 저의 패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아 슬펐습니다. 왜 슬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장. door. 나에게 죄가 있다면 자꾸 남의 안무를 훔치는 절도죄. 숨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방화죄. 그러니까 남의 안무를 자기 걸로 만든다는 뜻이죠. 방화범? 제가 또 수방관 아드님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물 있으면 좀 덥게. 이게 어디고? 네 맘속. 아 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뭐냐? 못 보셨어. 아 뭔데? 아니 맘속 까고 있다 아이가. 똑띠 안 하나? 빠졌다 아이가. 어? 대사가 한 줄 빼봤다. 말이 대사 외우기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통통 컬쳐 스케줄 이날만을 기다렸다. 3, 2, 1. 예스. 기다렸어요? 네. 아 기다렸어 기다렸어. 기다렸다고. 기다렸어. 아프지가 않아. 구독했어 안 했어? 통통 컬쳐. 구독? 아파가지고 진실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통제하기 힘든 것은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 자꾸만 올라가는 텐션. 눈물. 눈물은 조용히 해요. 저 차에서 혼자 음악 듣다가 울어본 적도 있고 비행기에서 드라마 보다가 울어본 적도 있어가지고 동주가 진짜 혐오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친구들 만나고 헤어질 때 전화로 야 오늘은 누구다 내가 더 웃겼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웃겼어 오늘은. 아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ENFP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아요. 아이돌계의 백종원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 오히려 좋아. 부담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요 맞나봐요. 부담되나봐요. 헬륨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지? 근데 뭐하라고 먹은 거예요? 뭘 해요? 엄마 집밥 그거 먹는 게 제일 죽고 나서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버블 구독을 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팬분들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그 허거소스 드신 분들 원어스 앨범 나오면 스밍한다고 약속하셨던 거 다 봤어요. 하셔야 돼요. 워라미인에서 미인은 사실 나다. 미인이 맞긴 한데 워라미인의 미인은 아니다. 미남이지. 저 띵금 나온다. 거기 조용히 해. 아파. 오늘 충전 제대로 하겠다. 딱 보면 느낌 와. 다 덤벼 가져와. 주먹진 손 내게 더 세게 뻗어봐. 딱 보면 필이 와. 딱 보면 필이 와. 다 덤벼 bring it on. 알람이 울렸어. 누구야 일어나. 환웅아. 나는 통통 컬쳐와 지독하게 얽히고 싶다. 완전. 오늘 라이브 하나 하고 다음 주에 하나 더 하러 오고 싶어. 이거 매니저님 불러서 확인 좀 해줘요. 지독하게 한번 얽히고 싶다. 진짜 독하다. 감정을 절제했어. 야 옆에는 확인이 뭐 되냐. 근데 대단하다. 구독 인증도 완전 가능.
하신 것도 봤고 게이 분들 크리스마스 특집 노래하신 것도 보고 텅텅텅텅 텅텅 칼차 구독! 귀엽고 싶어서 한 거예요? 큰 거예요 트릭스터 스토리필름 주인공은 나다 예스 보라는 듯이 마지막에 여섯 명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아니요? 전혀요? 열심히 안 했어요? 아 열심히 했죠 근데 막 엄청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와 진짜 야 쩐다 열심히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했어? 엄청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야 그걸 또 완전 못하지 왜냐면은 이제 몇 명 멤버들 이제 대사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연기가 그냥이야? 물을 마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만 엄청 얘기를 해서 아 그렇다 그 전에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마 형 개인신 그 어떤 파트라도 내가 맡으면 킬링 파트가 된다 NO 야 너 그 정도 패기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어? 이번 노래가 덤벼인데 겸손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머리에 건하기를 올리고 이야 건하기 이번 앨범의 킬링 파트 한번 보여주세요 인트로가 이번에 좀 신선해가지고 야 좀 치나 야 좀 치나 못 치겠는데? 못 친다는데? 맞겠는데? 킬링 파트 아니고 네가 킬링 당했다는데? 겉바 속촉의 끝판왕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는 냉미남인데 성격은 굉장히 따뜻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편이다 아니다! 어? 그냥 귀엽게 생겼는데 너가 사실 속이 막 쓰레기구나? 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오! 저는 겉바 속촉인가 봅니다 오! 카메라만 켜지면 됩니다 반짝? 반짝? 잠깐만 보셔도 알겠지만 너 예능감이 강력한 형들 진짜 속에서 있다가 사랑으로 봐주시는 달님들 앞에 서면은 자동으로 이제 사랑둥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뭘 어쨌다고 오는 사람이야 시원 버블은요 지금 저희가 첫 버블을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절대 구독료가 아깝지 않고요 시온이 이제 셀카와 이제 시온이와 많이 얘기하고 싶다면 원어스와 통컬의 조합 항상 옳다 예스 항상 옳죠 틀려본 적이 없어요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치 틀린 적이 없지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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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차 구독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짜릿한 인터뷰 원어스 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트위터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총 3분께 저희의 폴라로이드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세상을 놀래켜버리자던 그 다짐 간직했던 약속 그날처럼 태양이 그날처럼 깨어나